있어. 사장님, 어제 모린 출판사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봤는데요. 우리가 만든 책 잘하면 절반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라고? 모린 쪽에다가요. 우리가 이미 찍어둔 책을 넘기겠다는 내부를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어차피 같은 내용이고요.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. 그럼 내가 오후에 모린이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. 일단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그냥 안 가고 다음에 자기랑 같이 가면 안 돼? 어제 내 부탁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면서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잘 쉬다 오세요. 그래도 아 참 열쇠는 잘 챙겼어? 아 맞다 열쇠 아 열쇠 여기 있다. 아, 자기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. 내가 나중에 또 걸게. 여보세요? 딸 시집 보냈는데 친할머니가 도움을 못 될 망정 안 좋다고 하는 건 피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 보내는 거니까 가서 제대로 자르고 와. 걱정 마요. 얼마 났어? 시부는값 하나 안 줘? 이거 아야 아 이거 사고 안 치게 한 시도 눈 뜨지 말고 걱정 말아요. 얌전히 하고 올게요. 형님 미안호. 내 우리 손녀딸 시집 보내고 나서 바로 저 형님 산소로 다 찾아가 베리다. 어제 유나 씨가 그 여자 진짜 오해한 거 아니야? 아휴 옛날엔 향수만 바꿔도 금방 알더니 이젠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어도 모르네. 아, 그 서피딩가 하는 자식. 생각할수록 거슬리네, 진짜. 아, 뜨거워, 씨. 아유, 저 그럼 좀 가보겠습니다. 아유,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말순, 김용순, 우리가 들어간 데는 김용순. 큰 언니가 아는 형님 이름은 김말순. 언니, 뭔가 이상하지 않아? 뭐가? 무슨 일로? 저기 저희가요 저기 조이 그 누리 누리 아이고 누리 나에겐 여유가 필요했던 거였다. 이렇게 한 박자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너무 행복하다. 오길 잘했다.
같이 와서 봉투만 슬쩍 찾아갖고 조용히 나가자. 이런 분위기에서는 돈 봉투 다시 달라는 게 더 실례야. 아, 그럼 세상에서 제일 섭섭한 게 줬다 뺏는 건데. 저, 물 좀 주세요. 예? 아, 예, 고맙습니다. 저희도 물 좀 주세요. 나 엉뚱한 데 조이금 갔다는 거 큰언니가 알면 어쩌려고.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얘기 안 하면 되잖아. 아이, 거짓말 할 게 따로 있지. 아유, 고생 많으셨죠? 이거 한 잔씩 더 드세요. 아,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는 어떤 관계셨길래 아, 이렇게 제일처럼. 저, 고향 친구예요. 아유, 아, 그러셨어요? 아,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평양이시라 이 친구분들하고는 진작에 다 연락이 끊긴 줄 알았어요. 아, 그러니까 이 최근에 연락이 닿지 않아가서. 어? 아, 좋다. 왔어? 아니, 나 혼자 가라고. 맞잖아, 여기까지 자기 혼자 온 거. 근데 별로 어째 반가운 표정이 아니다. 그냥 가야겠네. 어쩌려고. 풀냄새, 흙냄새, 나무냄새가 너무 좋아서 달리면 그게 다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. 자기 이렇게 뛰어오니까 꼭 후풍 가서 과자 따먹기 하러 뛰어오는 애 같아. 그 욕하는 거지? 귀엽다고! 지금 나는 당신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.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제발 나 최불게 좀 살려주십시오. 아이고, 큰언니가 뭐 진짜 확인하겠어? 그냥 가자니까.